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데. 어떤 거죠? 치고 바람이 가는 시간이 있다라고 쳐도. 그렇죠. 너무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움직인 게. 시간차가? 아주 그럴싸했어요. 처음에 이제 꽝 치고 안 움직인 것도 페이크다. 아, 저기 마치... 계시는 방청객분들도 네. 마수를 위한 심어둔 스파이다. 바람잡이. 스파이다. 바람잡이. 바람잡이. 방청객. 아까 예. 자꾸 안 맞다고 했을 때 진짜 앞에 계신 여자분이 앞머리가 약간 이렇게 됐거든요. 그래서 혼자 이렇게 하시는데. 야. 맞아, 앞머리가 약간 일단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 같기도 바람이 하고. 바람이 오지도 않았는데 바람이 온 것처럼 이렇게 오는 거예요.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풋 하고 종이컵 쓰러지는 시간이랑 여기서 풋 하고 저거 흔들리는 시간이랑 이 차이가 그렇게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. 이렇게. 비슷한 것 같은데. 그거는 사람마다 약간 느끼는 게 다른 것 같아요. 네. 저는 반대로 시간차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거 과학인데? 싶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을 넣었을 때 얘가 쓰러지는 시간하고 이 구멍에서 바람이 나와서 저기까지 가는 거리 동안의 시간하고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느꼈어요. 맞아요.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 좀 시간이 덜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네. 그것도 다 트릭이. 그게 어떻게 트릭이죠? 내 눈으로 본 건데. 일부러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. 보이려고. 뒤늦게 땡겼다? 일부러. 딱 이거. 이쯤 되면 되겠지? 하는. 이쯤 되면 되겠지? 뒤에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가요, 지금? 그래서 하면 마술이네요, 그죠?